이번 시간에는 FX 효과 중에서 시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썸네일 파일 중에서 스케이트보드 동영상을 트랙에 갖다 놓겠습니다. 트랙에 갖다 놓고요. 화면을 크게 하겠습니다. 요거를 그럼 전체 화면을 보죠. 전체 화면을 예,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미디어 룸 중에서 요 부분 효과룸, 요 효과룸, FX 요것을 클릭하면은 요 목록이 나오지요. 요 중에서 시각 효과 요걸 클릭하면 시각 효과 메뉴가 쭉 썸네일 뜨지요. 먼저 물고기 눈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물고기 눈 효과 이걸 클릭해서 FX 트랙의 타임라인 갖다 놓을 것입니다. 자, 이 길이시가 이렇지요. 길이시를 크게 하겠습니다. 길이시를 위에 동영상 맞추기 위해서 마우스를 제일 FX 트랙에 제일 오른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화살 표시가 나타나지요. 이것을 클릭한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해가지고 이거 맞춰입니다. 여기 맞춰놨습니다. 맞춰놨죠. 맞춰놨고 전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고기 눈 이 화면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키워서 물고기 눈 이 효과 적용하기 위해서 FX 트랙에 클립을 왼쪽 마우스로 선택해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로 누르면은 효과 편집하는 게 나타나지요. 요거를 클릭해도 되고 F2를 누르셔도 됩니다. 또 아니면은 또 더 많은 기능 요거를 클릭하면은 또 효과 편집 똑같은 창이 나타나지요. 요거를 클릭해도 되고 또는 요거에 수정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해도 똑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 요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은 요런 창이 뜹니다. 요런 창이 뜨죠. 여기서 요거는 전체 길이시 효과 총 길이시입니다. 제일 앞에 00은 앞에 두 자리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두 자리는 분이고 그 다음에 두 자리 15회라는 이거는 15초라 뜻이고 20 뒤에 맨 마지막 28은 28프레임이라는 뜻입니다. 요 프레임을 초를 수정하면 10초 일하면은 예, 하고 엔터를 치면은 여 아래에 있는 FX 길이가 타임라인 길이가 10초 28프레임으로 줄어듭니다. 또 보시다 15초 이래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은 또 이 길이시가 길이지죠. 이게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이 정도 이거는 뭐냐면은 정도가 어디냐 얼마나 심하게 할 것이냐 이리 갈수록 적게 되고 왼쪽으로 갈수록 적게 물고기 눈 효과가 나타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자, 이거요. 그다음 크기는 이 물고기 효과의 크기가 왼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 커지지 오른쪽에 미리 보기 창에서 보면은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슬라이드를 옮길수록 작아집니다. 그리고 위치를 클릭해 봅시다. 위치를 클릭해 보면 한 가운데 점, 요 점이 있습니다. 위치를 어디 갈 것이냐? 요거를 갖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손모양 표시되죠. 이것을 왼쪽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리 갖다 놔도 되고, 이 위치에 사겠다. 또는 우위 위치에 사겠다. 요 갖다 놓은 대로 그 위치가 그래 됩니다. 되는데, 밑에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초기화는 당초 화면대로 제일 중앙으로 옵니다. 자, 여기서 확인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반전은, 예, 물고기 눈 효과가 나타난 설정한 값에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라고 할기네. 예, 요렇게 나타났는데, 예, 크기를 크게 보시되, 크게 보면, 이래 나타났는데, 반전을 체크를 하면 반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물고기를 아까 체크한 듯 나머지 부분이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예,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밑에 이거, 이거 초기화는 당초 프로그램 초기화면, 예, 초기 설정 값입니다. 이걸 크기 하면 당초 값은 이렇다면 정도는 38이고 크기가 100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서 키프레임을 주겠습니다. 키프레임을 주는 이유는 그 변화를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키프레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이런 화면에 뜨지요. 제 위에는 00015 다음 28, 이거는 뭐냐면 기리시입니다. 총 기리시. 에펙스 물고기는 효과를 주려고 하는 에펙스의 기리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시간막대가 여기죠. 타임라인이죠. 여기 제일 오른쪽에 갖다 놓고 왼쪽에 갖다 놓고, 갖다 놓으면 처음 시작 부분이고 제일 마지막에 갖다 놓으면은, 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뜻이죠. 이 막대를 제일 왼쪽에, 제일 처음에 갖다 놓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에서 이 정도, 크기, 반전, 위치, 이거를 이 값에서 변화가 생기면은 자동으로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자, 여기 봅시다. 당초는 값에다 키프레임을 주겠습니다. 이 키프레임 주는 지 되지요. 요 추가라 키프레임 추가, 요도 키프레임 추가하겠습니다. 이치도 키프레임 추가. 요런 상태에서, 예, 다음에, 이 시간 포시 막대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동해, 요 정도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은, 이동해서 막대를 여기 갖다 놓고, 물고기 눈 정도, 이거를, 변화를 주면은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크기도 변화를 주면 자동으로 여기 키프레임이 생기죠. 완전해도 체크를 해보면 여기도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그죠? 완전은 원리 지나겠습니다. 위치 클릭해 보시다. 위치는 이리 주든지 저리 주든지 뭐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요 빨간 점 요거를 올려놓으면 손 모양으로 생기, 요거를 왼쪽 마우스 클릭해가 드래그하면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하려고 한 가운데로 이제 초기화 밑에 초기화에 누지라면 됩니다. 초기화 누지라겠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 당초 키프레임 준 여기서 이 키프레임 두 번째 키프레임 준 여기까지 가면서 변화가 생겼죠. 자, 이 변화 생긴 것을, 자, 막대를 다음에 갖다 놓을 것입니다. 요 막대를 갖다 놓으면은, 막대를 갖다 놓고, 정도에도 키프레임 주고, 크기에도 키프레임을 추가로 주고, 반전에도 키프레임을 주고, 봅시다. 요 위치도 키프레임을 줬습니다. 키프레임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키프레임은 앞에 키프레임과 똑같은 그런 값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렇죠? 여기서 다음에 세 번째 준 키프레임에서 다음에는 갑시다. 다음에 또 막대를 옮기가 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가, 여기서 이제 또 변화를 함추 보이시다. 예. 정도 이 키프레임 이 정도 슬라이드를 옮기면 자동으로 이쪽에 오른쪽에 요 키프레임 색입니다. 자, 보시다. 정도를, 많이 주겠다. 작게 주겠다. 이렇게, 생기지요. 크기도 키프레임, 지금은 요, 맨 마지막 막대 있는 줄에 키프레임이 안 생기는데, 크기도 슬라이드를 옮기면 키프레임이 생깁니다. 이래. 이거 생기지요. 여기 생기십니다. 자, 반전도 키프레임을, 지금은 반전의 키프레임이 안 생기십니다. 근데, 반전의 체크를 하면 여기서
키프림이 생겼습니다. 이치도 봅시다. 이치도 지금 키프림 안 생겼지요? 근데 이치를 클릭해서 이치를 한번 옮겨봅시다. 옮겨보면 저 1위로 쭉 옮겨보겠다. 1위로 옮겨보면 자, 그럼 확인하고 나옵니다. 그럼 키프림이 생겼지요? 자, 이게 어떤 현상인지 한번 봅시다. 키프레임을 준 위치마다 다 변화가 생깁니다. 자, 플레이 해봅니다. 미리 보기 전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자, 키프레임이 생겼다. 커졌다. 작아졌다요. 예, 원래 작았다. 여기 와서 이제 반대로 되어붙지요. 예,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예. 빠져나가고요. 다음에, FX 물고기 눈, 이거를 지우고, 다음에는, 성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여러 가지 많은 중에 두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입니다. 다른 건다 들어가서 해보면, 실습을 해봐야 됩니다. 스윙이 보면은 이기죠. 스윙 여기 있죠. 요거를 클릭해가, 트랙에 갖다 놨습니다. 에펙트 효과로 갖다 놨고. 기시도 요 똑같이 마찰하겠습니다. 맨 오른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저 포시가 되죠. 이것을 왼쪽 마우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해가 갖다 놨습니다. 위에 있는 동영상 길이 끝부분과 맞춥니다. 똑같이 되겠지요. 그래가 이거를 전체 화면으로 올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 스윙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른쪽 마우스를 해가지고 뭐 효과 편지 F2를 해도 되고 또는 더 많은 기능 보기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효과 편집이 들어가도 되고 여기서 수정 이 버튼이 있지 여기서 들어가도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 수정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이런 화면이 생기지요. 이 효과의 길이시가 15초 28프레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뜻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는 수정을 할수 있습니다. 윗꺽쇠 아랫꺽쇠를 해가 숫자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촬영 각도는 보이시다. 촬영 각도는 그걸 루진하니까 기존 인대에서 바꿔가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 이렇게 해야지. 바꿔가겠다. 촬영 각도를 오른쪽을 주면은 원 화면에서 자꾸 작아집니다. 올라가면. 이거 올라가지느냐? 유형이 2로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형을 2로 안 하고 또 봅시다. 아래로 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촬영 각도가 왼쪽으로 갈수록 원 화면이 되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화면이 밑으로 작아지지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고, 또, 여기서, 위로, 아래로, 왼쪽, 오른쪽, 이게 다 됩니다. 왼쪽으로 해보시죠. 왼쪽으로 해보면, 촬영 각도가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옮겨보면, 왼쪽으로, 이렇게 화면이 배치가 되지요. 크기도, 슬라이드를 오른쪽, 왼쪽 옮기면 크기가 조정됩니다. 또 해봅시다. 유형. 오른쪽 해봅시다. 오른쪽 슬라이드 옮겨보면 왼쪽으로 하면 값이 0이죠. 0일 때는 원래 화면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화면이 자꾸 작아집니다. 그렇죠. 이런 뜻입니다. 자, 초기 화면은 원래 값대로 돌아가죠. 배경 색상은 뭐냐 하면은 이것도 이 작업의 효과가 증명되는 키프레임 제일 실적되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지요. 당초 해놓은 것과 배경 색상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배경 색상을, 여기서는, 어떤 색깔을 바꿔도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자, 이런 색깔로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 봅니다. 그러면 색깔로, 이 배경 색상 선택한 색깔이 이렇게 바뀌지죠? 이렇게 바뀌집니다. 자, 초기화 시기겠습니다. 초기화 시기고. 다음에 키프레임. 이 키프레임은 무슨 뜻이냐면은, 키프레임은 변화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변화를. 자, 클릭해 봅시다. 클릭해보면, 이런 화면에 쓰지요. 자, 이런 화면에 썼는데, 자, 처음에는 원화면이죠. 원화면에서 쭉 가면서, 이 시간 보시 막대가 여기 있죠. 이것을 이 정도 쯤 시간 보시 막대를 옮기갖고,
유형을 봅시다. 유형을 뭐 위로 하든지 아래로 하든지 오른쪽으로 하든지 이 오른쪽으로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으로 이 오른쪽 옮겨졌지요. 다음에 촬영 각도는 왼쪽으로 갈수록 원 화면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화면이 커지지요. 작아지지요.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한 중간쯤 요래놔둡시다. 자, 배경 색상입니다. 배경 색상은 지금 검은 색상인데 딴 색깔을 하고 싶다. 그럼 자기 지정한 색깔, 어느 색깔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해서 확인을 누르면 선택한 색깔이 요 되면서 키프레임이 따로 생겼죠. 요래 생기십니다. 다음에 요 막대를 좀 옮겨가지고 옮겨서 키프레임을 줍니다. 키프레임을 주는데 여기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해보면 이전 키프레임 중복, 다음 키프레임 중복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전 키프레임, 새 키프레임 이 클릭하는 대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전 키프레임 중복 똑같은 무슨 말을 하면은 요 지점에서 요 시간대까지는 이전 효과와 똑같이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전 키프레임 중복 또 밑에 또 촬영 각도 있죠. 여기서도 시간 막대 줄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가 이전 키프레임 중복 또 배경 색상도 여기서 키프레임 이전 키프레임 중복 열어줍니다. 그러면 앞에 이어서 요그 다음에 키프레임 준 데까지 똑같은 화면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끈티 키프레임 또 있지 하나 끈티 이거는 왜 하겠습니까? 여 내가 뭐이 마우스로 손 포시가 나죠. 이때 오른쪽 마우스로 되면은 이거를 키프레임을 제거하면 제거가 돼 보고 키프레임 모두 제거하고 모든 키프레임 제거돼 봅니다. 이전 키프레임 주고 앞에 키프레임 똑같이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키프레임 제거해 보세요. 없어졌죠? 이것도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키프레임 제거. 이것도 누르면 키프레임 제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막대를 갖다 놓고 이제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가 여기서 자이 여기서는 키프레임을 다른 데로 한번 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 오면서 변화가 오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키프레임을 유형에서 봅시다. 지금 이 막대 있는 데는 키프레임이 지금 안 생성 안 되십니다. 그런데 왼쪽에 이 유형 촬영 각도 배경 색상의 변화를 주면 이 막대 있는데 여기에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자, 그러면 유형은 오른쪽에 있던 것을 왼쪽으로 옮기겠다. 왼쪽 합니다. 왼쪽 하면 키프레임 생기죠. 촬영 각도는 이거는 왼쪽으로 슬라이드 옮길수록 길어지고 오른쪽으로 가서 작아집니다. 뭐 이것도 한 중간쯤 두시다. 배경 색상을 바꿔야겠다. 그럼 배경 색상에 클릭하고 이때는 뭐 자기가 원하는 색깔 이거를 정해 클릭해가지고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 배경 색상 정연돼서 정연 값그 색깔이 이 화면에 나타나죠, 배경에. 그럼 키프레임들이 생성되십니다. 자, 이거를 그 프레이 해보면 미리 보기 창에서 프레이 해보시다. 자, 위로 쑥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위로 왼쪽으로 갔다가 이 화면이 이제 오른쪽 갔다 이제 왼쪽으로 돌아오겠지. 이어서 배경 색상도 바뀌십니다. 이런 결과물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